세 번째 경기. 네. 상주 상산초등학교와 부산 명진초등학교의 경기입니다. 네. 일단 점프볼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명진 점프볼 하는 선수 다 11번이네요. 네. 박재한과 박재영의 점프볼. 볼을 잡아내는 최영찬. 빠르게 연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초등학교 선수의 경기 시작할 때는 상당히 초반에 좀 빠르게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공통적으로 좀 몸놀림이 좀 빠르군요. 자, 볼을 잡아내고 있는 최영찬. 검정색 유니폼 입고 있는 것이 부산 명진초등학교. 하얀색 유니폼 입고 있는 것이 상주 상산초등학교입니다. 네. 양팀은 협회장기 예선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상산초등학교 22대 20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재한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 파울을 내냈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첫 번째 대결을 너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선수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결국에는 두 개 모두 성공시킵니다. 먼저 득점을 성공했던 부산 명진초등학교 몸놀림을 상당히 가볍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주 상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슛을 성공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오픈이었습니다만 네.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성민준 3점 슛 라인에서 던졌는데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래블링이죠. 소비수 사이를 뚫고 들어가다가 네, 트래블링이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대회는 또 트래블링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네. 트래블링을 상당히 좀 선수들도 게임을 네네. 뛰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어렵다고 막 어려워할 게 아니라 즐기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스포츠라는 것이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네.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드웨인 웨이드 선수가 연습하는 걸 봤는데 즐기면서 하더라고요. 오, 웨이드 연습하는 거 보셨어요? 네. 네. 오, 좋은 경험 하셨겠는데요?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천재윤 그리고 최영찬에 들어가는 과정. 다시 볼을 천재윤이었습니다. 천재윤. 아, 천재윤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 게임 리듬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차피 공격 시간 많으니까 잘 돌려줬습니다. 그렇죠. 자, 좋은 패턴 플레이를 가져왔고 센터를 이용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성공시킵니다. 4대 0으로 앞서가는 부산 명진초등학교. 네. 올라가기 전에 몸을 쓰면서 수비수를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슛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우어진 가운데 연결. 우어진 다시 한번 볼을 잡고 있는 성민준. 왼손으로 드리블 했고 바깥쪽으로 연결. 우호진을 파고드는 과정. 파울입니다. 자, 이 과정 상당히 좋았죠. 네, 득점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정말 센터 부근에서 센터가 나와주면서 네. 안으로 넣어주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자, 바깥쪽에서 쐈습니다만 조금 멀었습니다. 결국에는 슛을 성공시키지 못하는군요. 현재 2분 20여 초가 지났는데 상주 네. 상산초등학교는 아직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파울이죠. 10번 최영찬의 파울이었습니다. 11번 박재한 선수의 파울. 그렇죠. 11번 박재한 선수의 파울이었죠. 일단 이 과정에서 좀 네. 놓쳤고 그렇죠. 자, 10번 선수의 파울이고 11번 선수끼리 좀 부딪혔네요. 네. 왼쪽으로 연결. 다시 볼을 잡고 있는 우어진. 우어진이 쐈습니다만 손의 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볼은 다시 부산 명진초등학교 볼이 선언됩니다. 부산 명진초등학교는 B조에서 2승 1패로 2위로 또 올라왔군요. 네네. 양팀 다 조에서는 2승 1패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마찬가지로 상주 상산초등학교도 2위로 2승 1패로 또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2위로 올라왔든지 간에 경기력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경기력만 잘 유지한다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 명진은 최영찬 선수가 지금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산초등학교는 이제 11번 박재용 선수가 네. 팀의 주득점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상수 상산초등학교 네.
감독님 화났어요. 혼났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집중력이 좀 약간 떨어져 보이니까 네. 이제 발을 좀 내면서 선수들의 좀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독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네. 냉수 한잔 하시면서 네. 발을 삭혀야 됩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네네. 승리보다는 좀 더 네. 농구를 재밌게 좀 즐기고 네네. 팔을 좀 삭히신다면 선수들이 네. 더 재밌게 농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양 벌마초등학교 그 코치님이 홍사봉 코치인데 네. 홍사봉 코치의 지론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은 이제 재밌게 즐겁게 농구를 해야 된다는 걸로 통해서 선수들을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을 또 가져가고 있는 네. 벌마초등학교입니다. 네. 벌마초등학교 예선은 3승으로 해서 지금 8강에 선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재밌게 농구하고 저렇게까지 네. 자유투까지 얻어낸다면 네. 가장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에서 왼손으로 또 올려줬는데 바로 또 올려주면서 성공시켜줬습니다. 네. 뭐 박재현 선수 첫 번째 자유투이긴 한데 슛 포메이션이 굉장히 낮네요. 네. 이렇게 좀 올려줘야 네, 그렇죠. 결국엔 포메이션이 좋다 보니까 네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어머니 상당히 또 파이팅 넣어주는군요. 어머니 좀 옆에 박재현 선수가 박규현 선수가 있네요. 네, LG에서 활약했던 박규현 선수죠. 아들이라고 좀 들었어요. 아. 오른쪽 연결, 자 쏴주는데요. 에어볼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좌측에서 쐈습니다. 다시 한번 에어볼,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자 정보 속, 자 올라간대요. 오른쪽, 자 파고드는 과정, 두 명에서 자 수비 좋았습니다만 상주 상산이 파고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좋았어요. 블락 좋았습니다. 계속 좋아요가 나오네요. 네. 김도현의 블락. 그렇죠. 부산 명진은 실책은 했지만 김도현 선수의 블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점은 막아냈습니다. 네. 네. 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칭찬만큼 좋은 게 네.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칭찬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잘해라 이런 것보다는 네네. 잘한다 잘한다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운데서 상주 상찬이 얼겨냈고 결국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4대역으로 쫓아가고 있는 상주 상사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순식간에 네 풀코트 프레스가 아주 네네. 정확히 막히고 있죠. 좋아요. 이번에는 부산 명진이 올코트 프레스를 조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요 앞에 게임에서도 원주 당구 초등학교가 경기 시작하고 초반에 원투 원원 그 좋은 풀코트 프레스를 서면서 네. 순식간에 득점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죠. 그와 좀 비슷한 상황으로 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좀 약간 감회가 좀 새로운 게 제가 LG하고 삼성 경기를 상당히 좀 재밌는 풀어놓은 게 재밌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 경기를 갔는데 네네. 박규현 지금 부모죠 이제 학부모로서 이제 왔는데 네. 그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중학생이었는데 네네. 공부 열심히 해라 어? 농구 좋아하지 이렇게도 아.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사진도 같이 찍은 게 있는데 네네. 감회가 좀 새롭네요. 저는 네. 창원 LG가 원전에 창단했을 때부터 LG 네. 경기를 좀 많이 봤었는데 네네. 그때 스파이더맨으로서 박규현 선수 활약을 좀 많이 했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3점 슛도 굉장히 좋았었고 네? 그다음에 또 야투 성공률도 좋았었기 때문에 프로농구 초창기에는 3점 슛 성공률 1위도 했었고 야투 네? 성공률 1위도 했던 그런 선수죠. 그때 삼성과 LG의 경기에서도 네네. 박규현 선수가 아주 명활약을 펼쳐주면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제가 아주 내리 속에 아주 강력히 또 기억이 남네요. 아 삼성이 졌기 때문에 내리에 또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 뭐 LG도 팬이었기 때문에요. 네 좌측에서 들어갑니다만 파울이죠. 또 이제 본인이 선수는 이제 은퇴를 했고 네네. 아들이 또 뛴다는 것이 그렇죠. 참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것을 좀 꿈꿔보는 게 선수들이 생활 좀 오래 하면서 아들과 게임을 같이 뛰는 것도 좀 재밌을 장면이라고 볼 게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슬램덩크에 또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정우성 선수와 그렇죠. 네 아버지가 또 1대1 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좀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박규현 선수의 수비를 뚫고 득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공격력이 굉장히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자 파고들어가는데요. 자 수비 두 명. 막아내지 못합니다. 명진 초등학교가 수비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줬고 자 박재현이 따라갔습니다만 잡아내지 못했고 자 상주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6대6 시작하자마자 상주 수비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네.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동점을 만든 건 수비죠. 지금 풀코트 프레스를 통해서 지금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이제 살아날 수 있지만 나중에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그게 또 이제 승부의 관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그대 네. 불 끌 때 확실하게 끄고 그렇죠. 잔불도 없애야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부산 명지초등학교는 그 불을 계속해서 부채질 해야겠습니다. 네. 상산초등학교가 지금 수비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촘촘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만큼 공간이 또 많다는 얘기니까 명지초등학교는 그런 공간을 또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연결. 자, 좋아요. 천재윤. 자, 돌파했습니다만 박재현에게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돌파하는 과정도 좋습니다만 네. 저 과정에서 옆에 선수를 봤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방금 또 이제 키큰 선수가 또 앞에 막고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스를 내준 건데 정말 슛까지 치배했으면 또 좋았을 것 같기도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전이지만 그렇죠. 천동현이 네. 올라갑니다만 아주 팽팽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무브 좋았죠. 아깝죠. 네. 바로 패스가 나갔어야 되는데 먼칫하면서 트래블링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정확히 연결했으면 명주초등학교가 쉽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파고드는 과정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다시 외곽에서 이제 하이퍼스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오른쪽 연결. 정말 이승민이 커요. 자, 올라갑니다만 리바운드 싸움 잡아냅니다. 박재현 완전 양팀 모두 난타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원투펀치 계속 날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도 한번 붙어봐라. 난 계속 나가겠다. 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상당히 재밌는 경기 그렇죠. 펼쳐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영리하게 네. 성민준 선수가 좀 리딩을 천천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어른다워요. 네, 이럴 때 한번 템포를 좀 죽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좋아요. 무브 좋아요. 쭉쭉 정말 잘해줬네요. 우중간에서 쐈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자, 파고들어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이승민이 있습니다. 본인이 연결. 아깝네요. 패스 타이밍을 한 템포 놓쳤죠. 그렇죠. 네. 이런 것이 또 초등학교의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바운드 패스를 한번 쳤다면 바로 레이업이 또 올라갈 수 있었을 건데 본인이 말치업 되는 선수가 좀 작다 보니까 본인 욕심을 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천재현이 파고들어가면서 좀 늦었습니다. 네. 자, 가운데서 볼을 잡고 있는 명치초등학교. 좋아요. 김도현. 점퍼리죠. 그렇죠. 김도현과 천동현의 점퍼리 되겠습니다. 일단 같은 수비 위치였기 때문에 네. 무조건 뚫리게 된다면 좀 어리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과정이죠. 이번에 김도현의 드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좌불을 잡았고 오른손으로 성공시킵니다. 부산 명치초등학교가 역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최영자 선수 올미플레 피벗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연결. 다시 가운데 첫볼 잡습니다. 인사이드 패스. 천동현 선수가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아쉽네요. 그렇죠. 하지만 볼이 튕겨나오면서 명주초등학교가 공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상산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죠. 풀코터로 또 붙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승민 선수 보면은 후가 생각나요. 윤호가 생각이 나네요. 아빠 어디가? 네. 친구가 생각나는데 경치 상당히 좋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는 거겠죠. 그리고 명지초등학교가 네. 골을 성공시킵니다. 농구가 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저런 선수가 또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승민 선수가 제퍼스 존슨도 생각이 좀 나요. 그렇죠. 통통하더라 잘 뛰잖아요. 네. 외곽도 좋고 리딩도 잘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볼이 나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뚱뚱하게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요. 네. 귀엽네요. 그래도 볼 잡아줬어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하지만 볼은 상주 상산초등학교로 왔습니다. 상산초등학교는 굉장히 수비를 타이트하게 잘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걸 수비를 성공한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득점 만드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기기 위해서는 실수를 좀 줄여야 되고 네. 골 밑을 승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 실수가 나왔고 좋은 그렇죠. 수비를 나왔습니다.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득점을 못하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농구라는 것이 카운트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 승리하는 그렇죠. 팀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린이 농구 대회에서는 승패보다는 잘하는 것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잘해야 이기겠죠. 자, 에어볼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에어볼 나오고 사실 수비는 정말 밀착 마크해주고 있습니다. 자, 1대 찬스 가볍게 놔주겠죠. 들어갑니다. 박재한 그렇죠. 2득점을 넣어줍니다. 과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지. 뭐 마찬가지로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는 허웅 선수도 있고 네네. 허빈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세 선수들 굉장히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구 2세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농구인 가족들이 아버지들이 많이 와서 응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이제 그 선수 등록 마감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예, 감독님 아버지들이 좀 많이 내려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 봤었을 때 이창수 선수의 또 아들도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파고 들어가는데요. 자, 오른손으로 레이업 했습니다만 파울입니다. 파울 얻어내는 부산 명지초등학교. 이럴 때일수록 6점 차를 더 벌릴 수 있습니다. 네. 타임아웃. 자, 일단 상주 상산초등학교가 따라갈 듯 따라갈 듯 하다가 이겨내지 못했고 아, 이 과정에서 네. 파울을 얻어냈죠. 그렇죠. 상산초등학교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풀코트 좋은 프레스를 통해서 명지초등학교의 수비 실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네. 세트 오펜스 상에서는 천동현 선수가 최현상 선수가 이제 부산 명진의 에이스인데 박스원으로 또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득점을 최소화시켰는데 근데 자네 본인들이 이제 득점이 또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점수를 좀 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작전 타임에서 조금 더 집중적인 부분을 네. 메꿔주겠고 과연 네. 그 중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이 무브가 그러니까요. 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 볼 때마다 과연 이 선수들이 초등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브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방금 이게 최영찬 이 플레이가 최영찬 선수의 플레이가 아, 내가 에이스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빙글 돌았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더 속이면서 네, 피벗으로 수비를 완전히 따돌린 다음에 손쉽게 네. 볼미 득점을 만들었었죠. 예전에 고려대학교 이기수 선수가 저런 걸 상당히 잘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규섭 선수가 3점 슈터로 알려져 있지만 네. 대학 때까지는 골 밑에서 완전 제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네. 두 개 모두 성공시키는 최영찬 10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피스미스 나왔고 볼을 따내고 있는 천재윤 올라갑니다만 오, 럭키예요. 어려웠는데 볼을 성공시키는 천재윤입니다. 저렇게 슛 던지면 안 들어간 경우가 좀 많았는데 네. 이번에 또 들어갔네요. 농구란 것이 일단 림에 올리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올라가는데요. 어이구, 쿵 소리 났는데 어린 선수들 물과 나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바로 또 일어났네요. 자, 이거 이제 볼을 따냈고 정말 네. 천재윤이 돌파나 왼손 드립을 좋았습니다만 약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넣었네요. 네, 왼손잡이로 보이네요. 슛도 왼손으로 던졌습니다. 네, 왼손 드리블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네네. 수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슛 맞기도 좀 어렵고요. 네, 왼손잡이 좀 유리한 면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자, 올라갑니다만 리바운드 잡아내는 명지초등학교 왼쪽에는 박재한이 있습니다만 혼자 천재현이 돌파! 리바운드 안 했고 다시 한번 박재한 3명 사이에서 파울을 내립니다. 박재한 선수도 조금 마른 것 같은데 네. 이제 나이 성인이 되고 중고등학교가 된다면 좀 많이 먹고 그러면 또 살이 좀 찌겠죠? 네, 지금 현재 몸은 김정규 선수 몸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김정규 선수가 굉장히 말랐죠. 그렇습니다. 네. 자, 박규현 선수가 지시를 좀 내리는 것 같아요. 거뭇한 아빠 미소를 통해서 네. 그렇죠. 오. 자, 박재현이 조금 포물선이 조금 짧았습니다만 그래도 성공시킵니다. 네. 천재현이 올라가는 과정도 상당히 좋았고 리바운드 따낸 좋았고 두 번째는 성공시키는 박재현입니다.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박재현 선수 경기 초반에도 자유투를 또 저렇게 던졌었죠. 네, 하나는 좀 약간 보물색 낮게 두 번째는 높게 이 맞춰가는 과정이겠죠. 네네. 몸에 좀 익혀야 자유투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파워 들어가는 과정에서 무브 상대 좋았어요. 하지만 리벤 올리지 못했습니다. 상주 상산도
따라가면서 동점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점수차가 네. 많이 벌어졌군요. 12점 차나 됐습니다. 그렇네요. 경기 내용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접전인 것 같은데 네. 점수차는 좀 벌어져 있네요. 명주초등학교가 이어나갈 듯 이어나갈 듯 하다가 네. 결국에는 상주상사초등학교가 슛을 좀 난조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렇죠. 리바운드 싸우면서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가운데 연결. 자 이번에 천재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천재윤 두 점 성공시킵니다. 20-6 명주초등학교가 14점 차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상주 상사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득점포가 터져야 될 텐데 외곽보다 골밑이 터져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재용 선수에게 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박재용 선수를 좀 이용하지 못해요. 그렇죠. 한 발에 연결해줬고 역시 농구에서 가장 점수 얻기 쉬운 곳 속공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주 상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슛이 실패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저렇게 이제 속공 기회를 또 많이 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왼쪽에서 최광기가 돌파하려고 했습니다만 최영천이 수비가 아주 타이트했습니다. 자, 바로 이 수비죠. 왼손으로 드리블하다가 네. 그냥 최영천이 톡 던져렸는데 결국에는 이 수비가 좀 성공했고 자 볼 따는데요 성공시킵니다. 박재용 박재용이 터져야 상주 상산이 터지겠습니다. 네, 박재용 선수 8점 중에 혼자서 6점 올려줬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협회, 거의 뭐 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협회 장기 할 때 15점 자 본인 이제 상산초등학교 22점을 올렸는데 그때도 박재용 선수가 15점을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겼었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는 네. 박재현 있습니다만 네. 공패서 좀 부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맞고 다시 한 부산 명지초등학교 볼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상산초등학교한테 명지초등학교가 한번 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단단히 네.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수비 부분의 압박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네. 쏩니다. 박재현 리바운드. 자 올라가는 과정. 좀 역부족이었죠. 자 볼을 스틸을 해냅니다. 천재윤. 천재윤 빠릅니다. 천재윤 천재윤 자 올라가는데요. 아 빠릅니다만 천재윤 선수 지금까지 계속 돌파할 때 한 번 멈춥거렸는데 방금 네. 과감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굴락에 걸리면서 좀 아쉽게 됐네요. 천재윤 선수가 전성기 네. 때 김승현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틸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네. 리딩도 잘하고 왼손이고 네. 전동현 선수 블락도 이제 멋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연결 바깥쪽 연결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 다시 한번 끝까지 우기는데요. 리반 싸움 잡아냅니다. 네, 그래도 결국은 리반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박재한의 두 점 조금 더 좀 위쪽으로 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볼을 리바운드 잡아낼 수 있을지 상주 상산이 잡아냅니다. 빨라요? 파울이죠. 천동현이 천동간한테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최영찬 선수가 이제 속공 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과 득점을 맞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게 조금 보기는 안 좋지만 팀 입장에서는 또 좋은 파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우호진 아 우호진이 던지기에는 링의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에어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집중력이 좀 필요하죠. 자신있게 쏴야 됩니다. 뱅크샷 돌아나왔습니다. 이럴 때에서 상주 상산이 점차를 좁힐 수 있겠습니다. 일단 12점 차입니다만 성공시키지 못하는군요. 상주 상산 초등학교 좀 급합니다. 천재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김도현이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22-8 지금 상사초등학교는 지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고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네. 좀 무너지게 됩니다만 그렇죠. 지금도 또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외곽에서 아 무리죠. 다시 한번 정면에서 다시 한번 쏩니다. 림도 두 번이나 외면을 하는군요. 계속해서 그렇죠. 님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기 속공을 네. 이어지죠. 박재한 왼손 들어갑니다. 박재한이 성공시키면서 상대 기뻐하고 있는 네. 아버지는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자식이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화면에 굉장히 많이 잡히네요. 그렇죠. 네,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가지고 밑했어요. 다시 한번 오른손 들어갑니다. 부산 명치초등학교가 가볍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차가 좀 많이 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주 산산초등학교 어렵습니다. 네. 명치초등학교는 그 협회장기 예선 때 한 경기에 20점밖에 못 올렸는데 지금 이제 전반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6점 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연습량이 좀 많았다는 근거겠죠. 자, 아빠가 들어가죠. 그렇죠. 상산초등학교 그만큼 또 수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네. 자, 올라오는데요. 천재현의 슛이 살짝만 좀 납작이 있으면 네, 들어갔을 바로 뜨는 레이블 계속 안 들어가고 있네요. 결국 상주 상산초등학교 박재영이 골을 네, 성공시킵니다. 이제 두 자릿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네, 만들 수 있는 상주 상산초등학교. 하지만 16점이라는 점수차는 좀 큽니다. 명리초등학교 같은 경우 방금 첫 패스가 나갈 때 수비 있는 쪽으로 좀 패스가 나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간 넓은 쪽으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정말 어렵사리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슛이라는 것이 이재범 해설위원도 농구를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농구를 좀 합니다. 근데 좀 이런 게 어렵죠. 그렇죠. 근데 또 저렇게 또 저런 게 또 들어가면 또 이제 상승세를 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약간 운 있게 들어가면 그럼 또 다음에 슛이 또 쉽게 잘 들어가고요. 네. 네. 박정현 선수가 지금 꽁꽁 묶인 듯 하면서도 지금 팀에 10점 중에 8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머지 다른 선수들의 슛이 너무 에어볼로 나오면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산초등학교의 득점이 저득점으로 묶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자유투에서 도망가야지만 명지초등학교가 상주 상산초등학교의 풀코트 프레스를 이겨낼 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풀코트 프레스를 이제 좀 사용하지 않군요. 체력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겠죠. 네. 첫 번째 자유투 포물선이 좀 낮았습니다. 최영찬. 최영찬 선수도 마찬가지로 조금 포물선이 낮네요. 자유투 두 개 다 모두 실패했네요. 그렇습니다. 상주 상산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네, 일단 끝나기 전에 한 두 골을 넣어줘야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수비 좋았어요. 방금도 개인 플레이죠. 팀 동료를 좀 이용하면 네, 어떨까요? 아무리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농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이승민 선수는 네, 볼 때마다 귀여워요. 이승민? 네네. 저는 맥도엘에서 또 떠올랐네요. 아, 그렇죠. 네. 이승민 선수 때 조금 천재윤 선수가 빨리 한 테프트 빨리 패스를 줬으면 저런 상황이 안 나왔을 건데 네, 조금 아쉬워요. 그럼 이승민 선수도 실책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승민 선수가 몸을 날려면 저런 골밑에서 저렇게 손만 들고 있어도 피피 쓰러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 선수가 외곽까지 나오면서 손을 들면 수비가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동체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상산초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슛이 또 빗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승민 선수가 좀 살이 네, 좀 더 빠지고 네, 웨이트가 붙는다면 네, 이 선수 탱크 되겠는데요, 탱크. 그렇죠. 저런 노력 자체가 굉장히 저런 또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끝나고 제가 살 몇 킬로 뺐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녹이 시작하고요. 네. 더 줬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연결 좋았습니다. 한 그렇죠. 번에 천재현의 갱글로 천재현의 레이업. 또 안 들어가네요. 자, 천재현이 계속해서 좀 아쉬워하는데 하지만 마지막 카운트를 2초 남겨서 성공시키면서 네, 10대 28로 부산 명치초등학교가 18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상산초등학교 10점을 했는데 명지초등학교에는 김도현 선수와 박재현 선수가 각각 10점씩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혼자 다 하고 있었네요. 네. 두 명이서 하는군요. 네, 그렇죠. 이제 후반전으로 잠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속초입니다.
자, 후반전 점프로 시작합니다. 일단 네. 중요한 것은 명지초등학교가 많이 벌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득점을 벌인 다음에 후버섯들을 투입시키는 것이 체력 안배에 있어서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반전에 18점 벌여졌으면 네. 본인들도 18점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네. 많습니다. 15분이라는 그렇죠. 시간 네. 10분하게 시작을 한다면 네. 농구라는 것이 역전 금방금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 앞선 경기 한번 만났을 때도 박빙의 전부를 펼쳤기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이겼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네. 슛을 첫 번째 슛이 중요한데 네. 첫 번째가 아쉽게 벗어나고 말합니다. 그래도 에어볼이 아니었다는 게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네. 전반전은 계속해서 이재원 해설위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설했는데 네. 하지만 이럴 때는 또 명치하다가 또 슛을 성공시킵니다. 네. 제가 말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명지초등학교 분위기를 제대로 네.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에어볼 얻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네. 자, 슛 올라가 있습니다만 저기 멀면 또 에어볼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리맨 맞네요. 오. 근데 저 앞선에서 한번 뭐 피크리지 말고 슛이 바로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영찬 천재현에게 좋아요. 이승빈 패스워크 좋죠. 명초등 김전 급하게 전이 없습니다. 천재현이 다시 한번 자 던지나요? 자 이승빈 선수가 몸을 던져봤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슛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슛 몸을 던져라 한번 날려봤는데 본인도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좀 느끼겠습니다. 패스워크 골을 성공시키는 김도현입니다. 김도현이 명지초등학교 에이스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도현과 최영찬, 천재윤 그리고 그렇죠. 박재한까지 이 네. 네 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골고루 득점 해주고 있네요. 자 올라가는 과정. 오. 박재한의 블락. 다시 한번 상주초등학교. 자 일단 천동현이 선수들이 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과정 이 패스 보는 시야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최영찬 선수가 에이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죠. 지금 계속 감탄하시는군요. 네 득점은 좀 작았지만 패스 자체가 굉장히 멋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에 대해서 네. NBA 진출하는 거 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하승진 선수 이어서 과연 그렇죠. 한국인의 NBA 선수가 또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럼 보는 것도 속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속초에서 그 시발점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자 올라가는데요. 자 박재한의 패스가 조금 네. 어려웠죠. 잡기 어려웠습니다. 방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레이업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본인이 직접 떴으면 더 어땠을까? 만약 네. 실패한다면 옆에 있는 동료가 또 레이업을 또 마무리 득점을 마무리할 수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또 돌아가면서 네. 이승민 선수가 또 박찬 선수에게 또 얘기를 해줬고 볼을 따내고 네. 있는 김 자 올라가는데요. 파울이죠. 최영찬의 스틸 좋았습니다. 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같은 플레이가 나오면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최영찬이 센스 있게 또 볼을 커트했고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까지 얻어내면서 그렇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첫 번째 자유투 포멀선 좋군요. 네. 아까는 좀 포멀선이 좀 낮았는가 싶었더니 네. 첫 번째 자유투 좋았고요. 자 이번에 포멀선 좋았어요. 네, 오늘 게임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진 선수들은 다른 팀들과는 달리 자유투 성공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그리고 뚜렷한 에이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모든 선수들이 좀 골고루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런 팀이 가장 무섭죠. 네. 지금 뭐 상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재영 선수한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만 봐도 지금 명지 초등학교가 얼마만큼 잘해주고 있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도현도 잘 블락을 해줬고 네. 지금 득점 차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대 34.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산 초등학교가 골 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 명진 초등학교의 그런 수비적인 부분 네. 칭찬해줄 만하네요. 특히 9번 김도현 선수의 팔의 인치가 상당히 깁니다. 네, 그렇죠. 저런 선수가 이제 농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인 거죠. 네. 저렇게 이제 웨이트만 조금만 더 붙는다면 예, 좋은 포워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박재현 선수도 인치가 네. 상당히 깁니다. 네, 팔도 굉장히 길죠. 팔이 기니까 네. 정말 모든 공을 다 커트해내고 있어요. 네, 지금 고려대 이정현 선수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네. 신장보다도 팔 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뭐 신장 블락도 굉장히 잘하고 이종현 선수 상당히 정말 네. 큰 키도 부럽습니다만 슛도 잘 넣고 그렇죠. 고대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포를 성공시키는 상주 상산초등학교 외곽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박재환이 네 실책이 될 뻔했는데 박재환 선수가 살렸는데 빠르게 연결하면서 잡아냈고 상주 상산초등학교 이번 공격 아 천동현 아쉽습니다. 청동현이 터져야 상산초등학교가 살아납니다. 네. 자, 줄 곳이 좀 어려워요. 이번에도 김도현이 긴 팔을 아주 본인의 장점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 쭉 뻗으니까 손에 공이 딱 받네요. 네, 이 과정에서 상주 상산초등학교 네. 천동현이 좋은 슛을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결국 천동현이 터져야 네. 상산도 흐름을 잡아갈 네. 수 있습니다. 박재영 선수도 살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5초 걸리겠는데요? 하하... 명치초등학교가 네. 수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5초 바이레이션 5초 안에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패스를 못했기 때문에 공격권이 또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줄 곳이 좀 없었는데 하지만 명치초등학교가 팔만 아니라 많이 뛰기 때문에 저렇게 네. 좋은 장면 나오는 거거든요. 좋아요. 박재한 안전하게 넣을 수 있을지 성공입니다. 박재한 멋진데요? 근데 상산초등학교 수비 굉장히 좋았는데 스틸까지 성공할 뻔했는데 그게 패스가 나가면서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실수가 나왔습니다. 앞쪽에는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끊어내고 있는 우호진. 우호진의 파울. 지금 자, 한 번에 연결하는 과정 좋았고 네. 이때 쉽게 성공시켜줬습니다. 그렇죠. 레이업으로 성공시키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이지샷으로 넣어줬네요. 네,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파울이죠. 자, 계속해서 좀 상주상산 감독을 일단 경기가 좀 어렵게 되니까 선수들에게 네. 실수적인 부분, 그 부분에 네. 대해 좀 강화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타이탄 수비를 시키고 있는데 또 천동현 선수가 방금 또 네 번째 파울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아쉬워서 그런 네, 저런 지시가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쉬우니까 네. 더 힘들 뿐이죠. 네. 자, 이번에도 슛이 좀 불발이 되면서 상주 상산초등학교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22점의 점차는 좀 큽니다. 바깥쪽으로 연결. 라인 밟았죠. 아깝네요. 아우로반 패스를 받으면서 라인을 밟으면서 공격권이 또 넘어왔거든요. 네. 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흐름을 이제 뒤집기 위해서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수비와 타이트한 수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하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명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걸 갖다가 초반에 경기 초반에 벌써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바람에 이제 속공으로 쉽게 득점을 하고 그러면서 또 점수차이 더 벌어지고 경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타임아웃으로 해서 잡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좀 패스를 하고
감독의 말을 좀 들으면서 슛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상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이 경기를 뒤집자 라는 것보단 우리가 준비한 걸 한번 해보자, 아니면 점수 차이를 한 뭐 10점 차이로 안쪽으로 줄이자, 아니면 뭐 12점 이내로 좁히자, 그런 목표를 조금 네. 정해놓고 가면 선수들한테 좀 목표 의식이 좀 더 보이게 되고, 그러면 좀 다음 경기 할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준비한 네. 걸 다 보여주는 것이 본인들도 그렇죠. 억울하지 않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재 점수를 뒤집자 그러면 선수들이 여기 안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조금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최영찬의 트래블링이 나올 때 기회를 살려내야 되는 네. 상주 상산초등학교입니다. 명진 초등학교도 지금 점수차를 많이 벌리고 있지만 알지 못하게 그냥 알게 모르게 실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책들을 상산초등학교의 그 득점을 연기를 못했기 때문에 점수차가 또 벌어져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위기 속에 에이스는 더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자, 성민들 쐈습니다만 에어볼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주의 상주 상산초등학교 에어볼의 그렇죠. 악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승민 좋습니다. 네, 방금도 수비 성공할 뻔했는데 아깝네요. 그렇습니다. 최영찬 다시 한번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자, 하지만 김도현이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자, 좋은 패스였는데 아쉽군요. 이럴 때 또 그렇죠. 찬스를 맞이하는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좀 안아줬어요. 자, 올라갑니다. 오우. 성공시킵니다. 깔끔하게 들어가는 최광기의 2점입니다. 그렇죠. 16대 36으로 이제 20점입니다. 어떻게든 더블 스코어들을 좁혀줘야 되는데 더블 스코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초등학교 대회에서 30점, 40점 차이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네. 자, 박재한이 몸싸움을 해주면서 여기는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명진초등학교는 지금 이제 오늘 게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내일 또 이제 8강전을 또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경기를 위해서 좋게 또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재한이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지금 김도현 선수와 박재한 선수가 이렇게 나란히 14점씩 점수를 계속 이제 똑같이 올려주고 있네요. 네. 저런 것이 다른 팀 입장에서는 저 두 명을 막아야 되는 것이 좀 그렇죠. 생각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저 둘이 또 수비 집중하다 보면 천대현 최영찬 선수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볼을 따냈고 최영찬 혼자 올라갑니다. 자, 천재현을 좀 이용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자기 매치업 되는 선수가 좀 작다 보니까 네. 과감하게 올라왔는데 올라가기 전에 상산초등학교 선수가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과정에서 최영찬이 오. 패스 좋았고 그렇죠. 돌파하는 과정 좋았고 네. 마지막에 끝까지 성공시켜줬던 박재한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최영찬 선수가 득점이 작지만 패스 저런 걸로 해서 팀을 좀 살려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일단 명지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점수를 좀 벌리고 안 뛰는 선수들을 좀 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홀은 상주 상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부산 명진 내일 올라가면 인천 성림초등학교와 경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인천 성림도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인천 성림은 또 오늘 경기가 없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진은 확실하게 경기를 잡은 다음에 에이스들을 주전들을 좀 쉬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림초등학교 상당히 큰 키기 때문에 네. 큰 키 대 긴 네. 팔의 대결 그렇죠.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볼을 네. 잡아내고 있는 최영찬. 자, 비하인드 패스를 줬습니다만 좀 부정확했죠. 팀도 속았고 네. 본인은 당황했네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점수차가 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나중에는 정확한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없으면 저런 플레이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감 그리고 즐기는 것. 그렇죠. 네. 그 두 가지가 융합이 된다면 네. 더 좋은 선수로 그렇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요. 네. 농구 잘하니까 공부 잘하는 거 그렇죠.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선수들이 또 해야 되는 거 재밌게 즐기는 것과 하나와 또 질 때 잘 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냥 잘 진다는 게 자기들이 하는 걸 하면서 그다음에 본인들이 하는 걸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게 있으면 그렇죠.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오늘 게임이 상산초등학교한테는 뭐
뭐 오늘 패배로서 이번 대회가 끝나는 거겠지만 다음 대회가 또 계속 있고 이 선수들한테는 또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게임을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일단 지더라도 억울하게 네.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이신 거 그렇죠.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모진한 부분이 또 뭔지도 또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일단 그리고 같이 선수들과 지더라도 네. 으쌰으쌰 하면서 다음 네, 그렇죠. 경기에서 더 잘하자 네. 그리고 더 오히려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팀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좀 이제 또 졌더라도 팀 분위기가 가라앉진 않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가운데에서 파고들어가는 과정 백보드를 이용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낸 상수장 선수학교 이번에는 정말 높게 쐈습니다만 성공까지 시킵니다. 네. 저렇게 포물선이 좀 높더라도 성공하면 더 좋죠. 오오오. 이번에도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는 6번 최광기입니다. 최광기 아주 좋은 득점을 하고 있어요. 정보석 선수군요. 네. 네. 지금 이름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이 명단에서는 네. 이게 나와 있는데 네, 팜플렛이 좀 오류가 나 있을 때도 있는데 네. 지금 저희들 선수 명단에 온 걸로 보면 그렇죠. 6번 선수가 예, 정보석 선수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보석 선수가 아주 네. 좋은 슛을 또 넣어줬습니다. 네, 정보석 선수가 후반전 들어와서 중거리 슛 두 개와 방금 이제 레이업까지 성 6점을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과정에서 일단 이승민 선수의 패스 미스 나왔고 그럼 바로 정보석이 잡아내서 슛까지 그렇죠. 성공시킵니다. 네, 상상 그 부산 명진에서 타임아웃을 부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네. 또 이제 잘 마무리를 했어야지 내일 경기에 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에게 질책을 하기 위하고 어떤 흐름을 또 이제 상상 초등학교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그걸 또 끊어주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부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일단 다시 한번 풀코트 프레스를 네네. 사용하고 있는 상수초등학교 그렇죠. 이 풀코트 좋은 프레스보다 풀코트 그냥 프레스 같네요. 그렇죠. 네. 경기 초반에 풀코트 좋은 프레스 썼는데 지금은 이제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수비를 네. 했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럴수록 더 체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만 성공까지 시켜주면 더 좋겠죠. 하지만 태블링 이렇게 되면은 명지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기운 빠지죠. 다행이죠. 명지초등학교는 다행이죠. 상하초등 입장에서는 네. 힘 다 빼고 네, 그렇죠. 허탈하죠. 수비, 네, 수비 다 잘 성공했는데 더군다나 속공 기회였는데 데리고는 났네요. 네. 자, 이렇게 쉬운 득점을 해주는 것이 좀 안 그렇죠. 되는데 그럼에도 상하초등학교 네. 잘했고 올라갑니다. 오른손 레이업이 좀 부정확했고 하지만 박지한의 손에 걸립니다. 자, 빨리 돌파하고 있는 김도현 돌파 성공까지 시킵니다. 바스켓 카운 최영찬. 자, 결국에는 최영찬이 네. 잘 돌파를 해줬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김도현의 어시스트였습니다. 돌파를 해줬고 전반전에 네? 그 최영찬 선수가 김도현 선수한테 패스해준 적이 한번 있었죠. 그걸 때 갚아주는 패스를 해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고받고 팀 분위기에 살아가고 있는 명진초등학교 네. 보너스 원샷까지 성공시킵니다. 2분 50여초 남았고 이제 점수차는 21점차 20점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산초등학교 이번 공격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중간에서 왼손 드리블로 파고들어갑니다. 오른쪽 선수가 있는데요. 오픈이었어요. 자, 오픈해서 높은 슛 들어가지 못합니다. 방금 우효진 선수가 바로 슛을 들어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외곽에 주면서 좀 더 먼 거리에서 슛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정보석 선수를 좀 이용하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선수가 네. 에이스보다는 자기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보석 선수가 지금 슛 방향이 좋긴 하지만 본인이 득점할 때는 또 본인이 득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다른 선수가 또 성공을 시켜줬고 네. 이런 부분이 상산초등학교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겠습니다. 네. 그렇죠. 성민준의 외곽슛 좋았습니다. 네, 상산초등학교 득점이 전반전부터 저렇게 외곽에서 좀 터졌다면 네? 좀 더 박빙의 성부를 했을 것 같은데 중거리 슛이 좀 약간 뒤늦게 터지는 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풀코트 패스를 성공했고 그렇죠. 수비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네. 명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좀 위기입니다. 그리고 네. 본인들의 약점을 지금 본인들이 노출시키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좀
최근 한 2, 3분 사이의 경기 내용을 본다면 상산초등학교가 잘 지고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좀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하지만 그 큰 팔을 잘 상하고 있는 명지초등학교. 자, 이번에도 5초 들어갑니다. 오. 성공시키는 네. 성민준. 성민준 선수의 연속 가득점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풀컨트롤에 성공할 수 있을지 빠져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재밌겠습니다. 이럴 땐 드리블이 상당히 중요하죠. 패스 워킹 좋았어요. 천재윤 좀 시간을 끌어야겠죠. 1분 30초를 넉넉히 사용해야 됩니다. 명춘학교 상산초등학교 네. 선수도 수비 좋습니다. 네. 네, 경기 상황과는 다르게 점수 차와는 다르게 수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네. 김도현이 올라왔습니다만 네. 아쉽게 성공시키지 못했고 하지만 파울로 되는군요. 이 과정에서 네.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선수 본인도 네네. 좀 지고 있더라도 그렇죠. 기뻐하네요. 네. 뭐 승패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즐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는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또 안 되는 부분이 뭔지 그걸 또 파악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24-42 숫자 두 개 바꾸면 점수가 바뀝니다. 아, 완전 그렇네요. 우중간 우호진이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정보석의 두 점 불발됩니다. 명예초등학교 입장에서 급할 게 전혀 없죠. 하지만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상사초등학교 정상적인 공격으로 이어나가겠죠. 오. 수비 성공. 하지만 볼을 잡고 있는 이승빈 네. 최영찬 김도현 다시 한 천재윤 박재현에게 박재현 뒤쪽 빼줬고 다시 한번 왼손으로 2초밖에 없습니다. 왼손 올렸는데요. 천재윤 자 리바운드 잡았습니다만 뒤쪽에서 선수가 좀 잡았고 파울입니다. 방금은 천재윤 선수가 슛을 좀 더 쉽게 던질 수 있는 것 같다가 너무 어렵게 던진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슛을 계속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는 부산 명초등학교. 하지만 자신감을 잃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산초등학교는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발되면서 마무리를 좀 아쉽게 하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울이군요. 아, 트래블링이죠. 그래도 네. 좋았어요. 좋은 수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트래블링을 또 이끌어낸 거겠죠. 네. 마지막 수비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명치초등학교 네. 13초 남았습니다. 네. 승리 13초 남았고 상산초등학교는 이 13초 공격 하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네. 팽쪽으로 넣었습니다. 혼자 하기 좀 어렵죠. 던졌습니다만 경기 종료됩니다. 세 번째 경기 상산초등학교와 부산 명지초등학교의 경기는 24-42로 부산 명초등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산 명진초등학교는 8강에서 인천